Subscribe me. 저는 잘 자요. 야호! 예스! 초롱이 뽀로니 이제 그만 자야지.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. 잠시만요. 조금만 더 하다가 잘게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너희들 약속했다. 조금만 있다가 자야 해. 그리고 자기 전에 전등도 다 끄고. 네, 알았어요. 네, 알았어요. 초롱아, 초롱아, 유치원 가야지. 빨리 일어나. 아니, 애들이 왜 아직 초롱한 거지? 초롱아, 초롱아. 뽀롱이, 초롱이, 너희들. 아, 빨리 일어나지 못해. 아, 지금이 도대체 몇 시인 줄 아니? 어, 네, 엄마. 아니, 이 녀석들이.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어서 일어나지 못해? 너희들 유치원 다녀와서 보자. 어서 아침 먹어. 엄마 못 먹겠어요. 입맛이 없어요. 저도요. 엄마 갔다 와서 먹을게요. 잠이 덜 깼으니 당연히 입맛이 없을 수밖에. 아침밥을 안 먹으면 유치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? 다녀오겠습니다. 초롱이 뽀롱이 이제 잘 준비 다 됐니? 네! 저도요. 그래, 오늘은 유치원에서 어땠니? 나도 졸려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. 저는요,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이 되기만 기다렸어요. 그래, 잠을 충분히 못 자서 힘들었지?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고 하루가 상쾌해지는 거야.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니까 그때는 꼭 잠을 자야 키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다고. 네, 안녕히 주무세요.